사진 한번 보시죠. 너무 예쁘다. 와, 어때요? 고급스럽다. 고급지죠. 네.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와인 같은데. 오, 이거 괜찮다.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높여봤어요. 10만 원대 갑니다. 제가 이번에 픽한 제품은요, 바로 G사의 발사믹 식초 올리브 오일 세트입니다. 패키지부터 예쁘다. 고급미가 품품품품 막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G사는요, 400년 전통의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17대째 가문의 전통 방식을 이어오면서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태리 왕가의 인증을 받았던 발사믹 식초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명해서 이탈리아를 방문하면 꼭 챙겨야 할 쇼핑 목록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몰랐네. 저걸 몰랐네. 사실 발사믹 식초 이 그레이드가 천차만별인 그쵸, 거는 그쵸. 알고 계시죠? 에이. 지금 소개해드릴 이 발사믹 식초는 G사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모데나 지방에서 자란 좋은 품질의 포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무려 12년간 숙성 끝에 나온 발사믹 식초라고 합니다. 장기간 숙성시킬수록 강렬하고 농축된 맛을 내는 최고의 발사믹 식초가 된다고 하는데요. 12년간 숙성시킨 이 제품은 신맛과 단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서 스테이크나 생선, 회, 샐러드 등에 뿌려 먹거나 또 물에 적당량을 타서 음료로 대신 마시면요. 그 풍미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진짜 맛있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발사믹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서 네. 빵만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도 특별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세트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올리브 오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시칠리아의 전통이 있는 올리브 농장에서 수확한 고품격 올리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올리브 본연의 맛과 향뿐만이 아니라 영양소까지 모두 최상의 상태를 보존했다고 합니다. 음식에 곁들여도 좋지만 아침, 저녁 한두 스푼을 공복에 먹으면 폴리페놀, 비타민 E 등 몸에 좋은 성분을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주부님뿐만이 아니라 유알못들한테 특히 선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뭐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도 품질도 좋으니까 요알못들에게 본인의 요리 실력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제가 계속 소영 기자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냥 왔을 때 손님들 왔을 때 그냥 딱 섞어가지고 빵 찍어 먹어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요리 잘한다. 아니 요알못이라고 얘기하면 또 돌 네. 이럴까 봐 제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눈치가 있네. 저를 위한 선물입니다. 네. 드셔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샐러드에 다른 거 필요 없이 몇 방울 떨어뜨려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중요한 분 대접할 때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추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10만 원대를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매의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일하고 발사믹 식초가 같이 해서 10만 원대. 근데 맞아요. 10만 원대 후반 아니고 10만 원대 초반이네요. 요즘은 발사믹 식초 한 병만으로도 얼마나 고가, 그러니까 좋은 제품은 고가로 올라가는지 아시거든요. 에이. 이렇게 세트로 딱 나온 거 선물해 주시면 완전 센스 완전. 인정받으실 것 같아요.